이거 알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 두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당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농기촌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농기촌하고 사기 사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저희 지금 갑자기 저희도 이제 귀농귀촌을 하면서 지구인 여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저희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도 있잖아요. 네. 모금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또 이제 아시는 분, 한 두세 다리 건너서 그분들이 이제 또 사기를 당해서,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맞아. 계속. 그래서 이게 뭐 뉴스에도 알려지고 추적 60분에도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연령대가 이제 대부분 한 45세 이상에서 한 65세 맞아요. 이때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귀농귀촌 요 사기에 해당되는 딱 나이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귀농귀촌 예정이신 분들 맞아. 이런 분들은 요런 사기에 잘 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사례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귀농귀촌 후그 다음에 또 은퇴 후내 인생을 한 방에 망치는 사기 사례. 요거는 요 추적 60분에 나왔던 거 저희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요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 영상에도 올라왔고, 아무튼 이분들 아직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의 사기를 좀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분양형 호텔 사기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귀농귀촌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시면서, 아, 나 이제 노후에 좀, 뭐좀돈될 만한 거 없을까? 투자하면서 좀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기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70만 원 따박따박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현수막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호텔 분양, 뭐 확정지급. 여기 보통 이제 7% 확정지급. 뭐 어떤 데는 뭐 12% 확정지급 이런 데도 있어요. 그죠? 요런 전단지 요런 거 요런 거 많이 보셨죠?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보시고 전단지 많이 보셨죠? 바로 요게 대표적인 이제 사기입니다. 요런 것들 거의 뭐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은행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7%도 의심할 만한데 뭐 12%, 15%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시행사하고 운용사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행사는 뭐냐면 분양형 호텔이니까 호텔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호텔 짓는 사람들. 그렇죠. 이분들은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서는. 근데 보통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나중에 호텔 운영, 호텔 운영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짓고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때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이런 데 홍보가 돼요. 뭐 이제 이름 있는 건설사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짓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투자자한테 혼돈을 유발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 나중에 운용사가 들어와요. 운용사. 실질적으로 이런 데 투자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법인이에요. 네,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호텔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수익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요놈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분양형 호텔을 사기당하는 원인이 뭐냐면 계약서 때문이에요. 계약서. 계약서. 에? 아, 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 안 해서 그런가? 뭐 계약서를 또 대충 봐서 그런가? 아니요. 계약서 내 7% 수익 5년간 보장을 명시해. 아예 계약서에다가. 이러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다 소송 걸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계약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런 누구나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못 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많잖아요. 맞아. 반대로 이거는 계약서에 써줍니다. 예, 5년간, 뭐 10년간 12%씩 보장해줄게. 라는 걸 계약서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에 써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 소송 걸고 뭐 차압 걸고 압류해서 우리 거 보장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차피 호텔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하는 똑똑이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좀 아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오히려 계약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사기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계약서가 너무 완벽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한국 법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서가 완벽한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느냐? 자, 이 사람이 이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대표예요. 네. 근데 법인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요 법인이 맡아서 운영을 진행한다고 이제 공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맡아요,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운영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운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호텔 안에 문제가 생겼다, 막 물도 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운영을 안 하니까 수익금도 안 주죠.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운영 안 하는데 수익금 어떻게? 그렇죠. 계약서에 근데 5년간 7% 보장, 12% 보장이라고 아예 적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을 안 해도 그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장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 여기를 그냥 파산시켜 버려요. 부도. 부도 폐업.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계약서도 날라가요. 그 계약서는 그 업체가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A업자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그 계약도 자동으로 파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도가 일부 고의적인 걸 알면 소송에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국 법이 먹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요. 사람들이. 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 이제 자, 운영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운영사 대표 면담을 했는데 여기 김 대표가 이 세상에 계약서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대요. 참고로 이분이 지금 소송을 3년 동안 끌고 있거든요. 소송을 23건 진행했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강자한테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약자를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 네, 결론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먹히는 거예요? 소송에서 네. 법에서? 네. 근데 이제 왜 운영을 안 하냐 못 하냐 그러면 이제 뭐 안 나간다 운영이 안 된다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핑계 대기 너무 좋죠 그죠 그 아니면 건물에 좀 하자가 있다 네. 뭐 분양이 다 안 됐다 뭐 각종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어쨌든 호텔은 내 거니까 뭐 문제 될 게 있냐 하는데 7% 보장해 주고 있죠 아까 그쵸. 얘기했던 거 이거 부도 났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분양받을 때 보통 한두 개만 받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게 보통 이제 보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분양 호텔 하나가. 근데 보통 하나 받으러 가면 저기 뒤에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그분도 하나 받으러 갔다가 6개인가 했거든요. 왜? 풀대출 받으면 6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담보대출도 가능하니까. 담보대출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여러 개를 하면서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 대출이자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텔이 운용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 더 황당한 거 또 하나 드릴게요. 네.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관리비는 내야 돼요. 그렇죠. 네. 관리비는 꼬박꼬박 네. 나가지. 왜? 주인이 나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나 월세를 못 줬어요. 근데 그럼 관리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렇죠.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신 분들 계세요.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중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가 안 나가면 이걸 관리비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빈 상가는 관리비 없다 생각하시는 분 맞는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네. 관리비 내고 이자 내다 보면 보통 이런 분들이 노후 투자 그런다고 했죠. 노후에. 맞아. 그리고 은퇴자금이라고 그랬죠. 맞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고정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내요? 못 내죠.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요. 이게. 경매로. 그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열받죠. 사람 미치겠죠. 더 소름 돋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들으면 아마 분노하실 거예요. 저 이거 듣고 진짜 패 죽이고 싶었어요. 네, 뭐예요? 와, 아까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네. 이 새끼가 갖고 있는 법인 중에 하나를 운용해서 여기서 파산시키겠다고 그랬죠? 이거 경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내비둬요. 왜? 아무도 안 사요, 이건. 그렇죠. 망한 거니까. 이게 나중에 떨어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D 법인을 사는데 이 D 법인도 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건물을 지었어요. 네, 이렇게 막 쪼개서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망하고 개인도 다 망했어요. 그럼 이 건물이 헐값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물을 얘가 인수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표였는데 여기 망하고 이것도 이 사람 거잖아요. 네. 결국엔 이 건물을 헐값에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손하나 안 되고.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진짜 손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이 건물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그냥 몇십억에 통째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소름 돋는 거, 또 더 열받는 거. 이렇게 갖고 오고 나서 운영이 잘 돼요. 운영이 잘 돼요. 그러고 나서 수익이 엄청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익이 이제 실제로 막 7% 8%씩 나요. 그러면 요걸 이제 얼마에 분양하느냐? 막 4억씩 이렇게 실제로 분양해요. 근데 여기 피해자분들은 수백 명이 이자 내고 관리비 내느라고 허리가 휘어요. 두 번째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정책 퇴금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치. 3억씩. 그치. 아, 이분들이 거의 주요 타겟이에요. 이분들이 그 예전 앞서서 있던 뭐 지구인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생긴 제 지인 뭐 건너 분도 사기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사례예요. 뭐 애견 농장 사기 이게 뭐냐면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 및 은퇴자금 사기를 주로 이제 하는 놈들이거든요. 네. 보통 귀농귀촌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사기의 대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견사를 지어놓고 강아지도 이렇게 키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품종견이에요, 품종견. 품종견이 뭐냐면, 이제, 이름 있는, 도베르만, 그렇지, 도베르만, 네. 뭐, 진돗개, 뭐,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이런 식으로 이제 혈통견, 그렇죠. 혈통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을 건강한 애들 갖다가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꽤 비싸요. 보통 50만원씩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느냐? 정책 자금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받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설 공사비나 대금을 대출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직접 주는 것을 악용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정책자금을 받으면요. 네. 정책자금을 받으면 대출을 신청한 귀농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은행에서, 니 뭐 할 거야? 갖고 와봐 쭉 하면, 이거를 시공하거나 땅을 갖고 시공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쏴줘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있는 애견 농장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땅, 시설 일체를 이제 시공자가 알아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 그럼 이거 작성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이쪽으로 지급되거든요. 지급하는 순간 거기서 공사 스탑이에요. 공사 스탑. 그리고 나서 뭐야? 추가금 달라 그래요. 안 그럼 진행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추가금 주면 또 이만큼 해놓고 돈 더 달라 그러고. 돈 더 달라 그러고. 그리고 공사 금액을 부풀려서 받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냐? 자, A라는 업체에 맡겼을 때 내가 이제 시공한 업체니까 이게 8천만 원을 부르면 B라는 업체 내가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면 여기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당하느냐? 왜냐면 이쪽 애견 업체에서 뭐 스마트 견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의뢰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게 노가리를 깐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혹하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예를 들어서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견사가 잘못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거 견사가 스펙이 우리랑 좀 안 맞는데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보통 그 강아지들까지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빼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 정책 자금이지 이 돈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게 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어. 은퇴하셨어. 근데 정책 자금 없이 땅하고 견사를 시공했어, 본인이. 아까처럼. 네. 물어봐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 다 물어봐서, 싸게 시공을 잘 했네? 이분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사기 쳐먹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직접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기 안 당하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강아지는 분양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강아지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기 치느냐? 좋은 모견으로 번식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죠? 네. 근데 업체에서 제공되는 모견이 유기견이거나, 알죠? 그러니까, 품종견인데도 버리는 경우 강아지가 많아요. 그런 거를 싸게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뜬장이라고 해요. 뜬장. 그 번식장. 거기서 하다 보면 병에 걸리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리는 애들은. 이 유통하는 애들한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공짜로. 공짜로 준다고요. 왜냐면 난 이제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좀 싫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그게 폐기물인 거예요. 폐기물. 폐기물을 공짜로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좋죠. 그죠? 번식장에서 그런 폐기물들을 공짜로 갖고 와서 이분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강아지를 갖다 줄 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초반에 발견 못 한다고요. 자, 어떤 경우냐면 강아지 보여줄게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여기 종양이에요. 종양. 종양. 이런 걸 하기 못 한다고요. 왜? 종양이 요만할 때 갖다 주거든요, 요만할 때. 근데, 전문가들은 알아봐요. 그 번식장에서, 얘 종양 있네, 얘 버려야 되겠네, 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요만할 때 갖고 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발견돼요? 나중에, 한 6개월 지난 뒤에 발견되는 거예요. 와. 그럼 업체는 이미 다 나르고 나서 없어요. 근데 이런 강아지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아지들을, 좋은 견이다, 품종 견이다, 이래갖고, 이 한 마리당 몇 백만 원씩 받는다고. 가격을 책정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개 값은 다 치렀어요. 그죠? 개 값은 다 치렀죠. 근데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이거. 몰랐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그죠? 법원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모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리고 네. 좀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개체들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몇 년생 어떤 조건을 이렇게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수만 치우는 거야. 마리수만. 열 마리니까 열 마리 갖다 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기견이고 질병을 모르겠고 열 마리 왔잖아요. 법정 가면요. 못 이겨요. 그냥 끝이에요. 경찰 신고해도 신고 대상도 안 돼요. 그러면 특약서에 그거 적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년생이다 이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적어야죠. 근데 그렇게 적어도 얘네들이 워낙 작을 때 암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갖다 주면 그래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받자마자 뭐 병원에서 확인해 보자 이런 거. 그렇죠, 넣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 괜찮겠죠. 제일 좋은 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나쁜 강아지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모견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 새끼를 보통 업체에서 자기들이 유통해 줄 테니까 너넨 투자만 해라. 너넨 관리만 해. 새끼만 받아. 그러면 우리가 유통하고 판매까지 다 해줄게. 라고 해요. 그럼 너무 편하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변사 관리만 해서 하면 한 마리당 몇십만 원씩 받아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그건 이제 계약하기 전이고 또 우리 사기꾼들의 종특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네. 매입을 해주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매입 시세가 30만 원이야. 근데 뭐 5만 원 준대. 할라 말고 말라 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귀농인이 유통 팔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맡기면 살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매입 안 하고 그냥 도망가고 아까 이런 강아지를 팔아놓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는 좋은 강아지 부양받았어. 진짜 좋은 업자 만나서 그럼 어떻게 당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거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 한 번, 두 번, 세 번 3쿠션이에요. 하나 피해가면 두 번, 두 번 피해가면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진짜 이거는 뭐 내가 뭐 많이 챙겨보고 똑똑하다고 안다간다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기꾼 눈에 띄면 무조건 당하게끔 돼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한쪽 분야에만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돼요? 아직 바깥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근데 꼼꼼하게 챙기면 뭐해? 법인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런 강아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당하고. 그러니까 알아도 당하고 몰라도 당해요. 결국엔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소개한 사기 피해자분 상황이요. 네. 그 처음에 호텔 분양용 호텔 하신 분들은 청소를 하신 어머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가 관리비하고 이거 그 뭐야 이자 못 내서 이거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가면 이제 낙찰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보통 한 천 몇백만 원. 이분이 이제 1억 2천 얼마에 받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천 몇백만 원, 2천만 원에 낙찰되어 나중에. 그것도 하나만 받은 게 아니고 6개, 7개. 네네네.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간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새끼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그 사람이 다른 법인으로 그대로 해서 가져간다는 거. 이거 알면 잠 오겠어요? 진짜?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당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미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인의 지인분도 당하셨다는 건데, 요거 땅과 건물, 모견에 수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이분들이. 모견이 다 죽었어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아도 유통이 안 되니까, 남편분은 배달을 이거 오전에는 또 이 견사 아직까지 막 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막 본인이 살려보려고 하고 계시면서, 저녁에 배달을 하시고요. 사모님은 저기 주방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계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은퇴 후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에 원금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이자는 낸다고 쳐요, 이자는. 그쵸, 그쵸. 근데 원금을 어떻게 갚을 건데, 원금을. 수익이 나야 원금을 갚죠.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신 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추가로 수익을 더 늘리지도 못해요. 결론은 이런 사기 한번 당하게 되면 죽는 그 순간까지 은행 이자만 갚아야 돼, 평생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누가 좋은 거 있다, 뭐 확정적으로 금리를 준다더라, 하기만 하다더라. 그 제일 좋은 건 편하다더라. 돈만 넣으면 된다더라. 맡기면 된다더라. 대신 해준다더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Nope. 맞아. 절대 하지 마.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미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3년 이상. 그렇게 작업하진 않을 거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담당자 찾아가 보시고, 유튜브 찾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유튜브에 충분히 검증하시고, 반드시 정책 담당자나 공무원, 그리고 해당 어떤 그 지역의 이장님, 이런 분들 반드시 찾아가세요. 맞아. 네, 그렇게 하지만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은퇴 후에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최소 3년 정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고 실제로 잘 되고 유지하고 있는 곳을 방문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귀농귀촌 은퇴 생활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가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